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여러분, 육상 경기를 경험해 보시면 재미있는 게, 똑같이 출발점에서 함께 스타트를 했는데 한 100m 지나면 어떤 사람은 1등이 되고 어떤 사람은 5등이 되고 어떤 사람은 8등이 됩니다. 직장도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잘 되는 동기도 있고 뒤처지는 동기도 나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더 잘 되는 걸까? 스타벅스의 그 일본 CEO였던 이와타 마스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이 말이 우리말로 이번에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는데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 우리는 대개 대단한 성공의 비결을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아주 사소한 삶의 태도나 생각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조금 더 경청하기 위해서 몇 센치 더 앞으로 다가가는 습관을 가질 때 그런 사람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 사소한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이야기를 자기를 돌아보는 단 몇 초간의 이야기로 들으려고 습관을 갖는 사람. 별거 아니지만 이 삶의 아주 사소한 미세한 차이가 몇 년 지나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치유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그게 건강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데 어떤 분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사실은 그 안에는 아주 엄청난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아주 사소한 차이가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와 수넴 여인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자, 우선 오늘의 그 첫 번째 주인공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원래 분홍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명적으로 만난 자기의 선생님 엘리야의 부름 앞에 정말 그 부와 엄청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제자가 되지요. 저는 이 엘리사가 아주 기질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한번 딱 뭐에 꽂히고 그걸 하면 정말 아주 이룰 때까지 그 일에 집착하는, 또 몰입하는 그런 스타일이 엘리사라고 생각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자기 선생님을 배우려고 세상 말로 질릴 만큼 쫓아다닙니다. 정말 그림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평생 자기 선생님을 쫓아다니며 그 스승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노력 탓이었는지 결국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는 후계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전하지요.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특히 그 당시에 바알을 믿던 사람들에게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엘리사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이 엘리사가 자주 방문하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수넴 여인은 이름이 아니라 지명, 그 지역에 사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곳에 가면 늘 엘리사를 존중해주는 평신도 동역자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부잣집 가정입니다. 특히 그의 부인이 아주 엘리사를 존경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오면 알아서 식사를 접대하고 그리고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엘리사 일행을 거기서 쉴 수 있도록 선교센터로 제공을 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보통 선교하는 분들이 어디 갔을 때 자기들을 케어해 주는 분을 만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늘 이 엘리사 사역을 존중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부럽더라고요. 뭐가 부럽냐? 여러분은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저분들은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으니까 우리가 저분들한테 위로를 받고 저분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드릴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위로가 어떤 거냐면 사역을 존중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하는 사역, 당신이 하는 사역을 내가 존중합니다. 아, 참 귀한 일 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목회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좀 그럴 기회가 많지만 되게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번아웃 되는, 탈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만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그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사역에 늘 은혜 받고 늘 존중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자기를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사역자들을 축복하는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엘리사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라. 내가 뭐 기도해 줄 내용이 있으면 기도 제목 내놔봐라. 늘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수넴 여인은 손을 가로저으며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자원하여 주고 싶은 마음, 그죠? 이게 수넴 여인이 뭘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돼. 그리고 축복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말하는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는 자원해서, 주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꼭 이런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주고 싶어서 채우시는 은혜,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뭐 정말 내가 주고 싶어서 뭘 축복해주면 좋겠냐고 물을 때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게하시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님, 이 가정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생기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아이가 없는 가정이에요. 남편은 나이가 좀 많고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가지려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기도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기에 선지자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선포합니다. 16절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엘리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우리가 뭐 그 무속 종교에서도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을 내가 입으로 축복을 하죠. 너 잘 될 거야. 어른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을 향해 축복하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축복하느냐?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잘 될지어다. 요건 3단입니다. 축복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걱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처럼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결국 그녀는 선지자가 축복한 대로 1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서 참 이상한 거는 지금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과의 대화 속에 이 상황 속에 이 여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 엘리사가 축복을 하는 요 상황에서는 뭘 기도해 줄까? 내가 축복해 줄게 했을 때 괜찮습니다라고 고개를 가로젓고 손을 가로저으면서 자기는 이 문제를 놓고 직접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은 수넴 여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척척 알아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치유기도 원리 하나를 배워야 돼요. 사실 수넴 여인이 이 불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는 나름대로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좋은 약도 먹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응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촛불이 점점 작아지고 흔들리다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팍 꺼져요. 아마도 이 수넴 여인이 갖고 있던 희망도 시간이 갈수록 흔들리다가 꺼진 촛불처럼 팍 꺼졌던 거예요. 엘리사가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을 때 괜찮다고 대답한 것은 진짜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그녀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치유의 희망이 사라지고 기대감도 사라지는 중에도 이 여인이 그 상황에도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사소한 별것 아닌 것 같은 요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내가 간구에 나를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놓치지 않는 사소한 한 가지의 진리가 있었는데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를 우리 집에 모셔야 되겠다. 자, 왜 그녀는 엘리사를 꼭 우리 집에 모시려고 했을까?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할 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을 느낄 만도 한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주의 종을 우리 집에 모셔야 되겠다. 이 마음은 어떤 거냐면 그래도 나에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간구의 소리를 내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녀의 감정 속에는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하나님이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과 섭섭한 마음 속에도 그녀가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하나를 붙드는 게 뭐였느냐? 그래도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가느다란 실과 같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고 그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아서 자기가 기도한 것보다 더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그게 고마워서 봉사하고 그게 고마워서 헌금하고 그게 고마워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인은 거꾸로 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을지라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갖는 신앙과 달라요. 바로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속으로는 아닌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대답 없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분은 원망이 커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문제가 더 커지는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섭섭하고 마음이 슬픈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나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인데 그래도 아주 싱겁게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구석에 조그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섭섭하고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고 옛날처럼 하나님을 높이진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 한 구석에 그 믿음의 끈을 가지고 싱겁게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행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은총의 길을 걷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만큼 나에게 풍족한 걸 주시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내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없어서 섭섭하긴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온 그 작은 믿음의 신뢰가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넴 여인과 보편적인 우리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넴 여인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심겹게 이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 버겁게 발걸음을 옮기셨다면 그 걸음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결단 위에 수넴 여인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억이나 하시겠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뿐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먼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삶으로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의 선물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소한 행위가 그 결단이 수넴 여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아는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 같은 축복 속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 뒤편에 곧이어 나오는 이야기는 시간이 좀 지나지요.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저 추측컨대 지금으로 말하면 한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 나이쯤 유치원쯤 나이 된 아이 아들이 그렇게 성장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종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추수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빠가 일하는 옆에서 일하겠다고 놀겠다고 거기 와가지고 일하는 곳에서 막 열심히 놉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의 한낮에 햇빛은 피해야 됩니다. 이 어른들도 열사병에 걸리고 그래서 막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뭐 노느라고 정신없이 막 놀다 보니까 아마도 추측건데 열사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이가 막 땀을 흘리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아픔을 호소하니까 아빠가 일하다 말고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그 종들에게 이 아이를 엄마한테 빨리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오게 됩니다, 집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돼요. 여러분,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품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호흡이 멈추고 죽었습니다. 보통 엄마라면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통곡하고 오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보탤 수 있다면 무능한 남편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죠. 아이가 아프다는데 아이가 그렇게 그 태양볕에서 땀을 흘리고 머리가 아플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둔 그 아버지의 무능함 앞에, 남편의 무능함 앞에 책임을 물으면서 속상해하고 뭐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울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뭘 하는가 볼까요? 21절부터 25절 요약한 내용입니다. 시작.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눈물도 흘리지 않고 물론 표정은 어두웠겠지만 그 어린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가 늘 와서 쓰던 그 게스트룸의 침대 위에 올려놓고는 대뜸 뭐라고 하느냐, 빨리 엘리사에게 가야 될 테니 종들과 나귀를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황당하죠.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 시신을 놔두고 엘리사에게 가야 되니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는 아내를 보면서 걱정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남편을 향해 이 아내가 던진 한마디, 다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한마디, 다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젠가 이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뒤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곧장 갈멜산을 올라가죠. 그 갈멜산은 엘리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때때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인생에 갈멜산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힘들고 가장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그 힘든 상황을 가지고 어디를 가십니까? 여러분에게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호프집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갈멜산이 겨우 영화관이고 여러분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음식점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갈멜산이라면 잠시는, 몇 시간은, 한두 시간은 내게 조그만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 때때로 우리가 이 수넴 여인처럼 기가 막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룰 수 없을 만큼 절박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갈멜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갈멜산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멜산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는 정말 슬프지 않아서 안 운 걸까? 남편이 밉지 않아서 남편에게 원망을 안 한 걸까? 잠시 뒤에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갈멜산에 도착해서 엘리사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통곡하고 오열하는데, 엄마는 엄마인 거예요. 어린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처절하게 울고 통곡하는데 옆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원망을 쏟아내죠. 내가 원하지도 않은 아들을 당신이 먼저 주어서 내가 이 아들을 얻어서 잠시는 행복했지만 이런 큰 슬픔을 주려고 아들을 주셨느냐고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원망을 엘리사에게 쏟아내요. 그녀는 처음부터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지금 통곡하고 오열하고 싶은 만큼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꾹 참고 있다가 왜 엘리사 앞에 와서 오열하기 시작한 걸까? 이 작은 사소한 차이 하나가 수넴 여인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의 무너진 마음,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마음, 가장 절망스러운 마음, 밑바닥까지 내려간 가장 실패의 마음, 상처의 마음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의 태도, 꾹꾹 참고 꼭 인내하다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엘리사가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종이었습니다.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엘리사 앞에 가면 못 고칠 질병이 없었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질병을 고침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상담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완전히 엘리사는 의사요, 상담가요, 목회자요, 정말 모든 걸 다 하는 최고의 은총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들을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로 많이 드러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런 치유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주로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가 가지고 다니는 나무 지팡이 하나 있어요.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치유기도 받는 사람들 머리 위에다 올려놓거나 몸 위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게하시에게 너 이 지팡이 가져가서 얼른 그 아이의 죽은 시신 위에 얼굴에다 이걸 올려놔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많은 환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그런데 잠시 뒤에 개하 씨가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아무런 효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당황하죠. 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쳤는데 이 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그 아이에게 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직접 그 문제에 뛰어들길 원하실 때가 있어. 이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삶의 한복판에 내 몸이 뛰어들길 원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직접 뛰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가지요. 그리고는 그 죽어있는 어린 아들의 시신 앞에서 그는 전례 없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저는 이 34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성경에 흐르는 구원론이라고 생각해요.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그 어린 아이의 시신 앞에 자기를 포개었다는 것.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그 아이를 감싸는 것.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차가웠던 아이의 시신이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희망을 발견한 엘리사가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다시 또 포개죠. 결국 35절에 가니까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요. 아이가 일곱 번 재치기 하고 눈을 떴다. 멈췄던 심장과 호흡이 뛰고 차가웠던 몸에 온기가 돌아오고 피부가 회복되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 이 엄마는 다시 기뻐서 오열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절망해서 오열했어요. 그런데 다시 아이가 살아나니까 이번에는 정말 기뻐서 까무라칠 정도로 또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빙그레 웃으면서 바라보는 엘리사의 모습과 함께 오늘의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특별히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에만 응답을 하신 걸까? 모든 분들이 똑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리는데 왜 수넴 여인의 기도는 더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걸까? 여기서 중요한 거, 요 사소한 차이예요. 원망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색할지 모르겠어요. 원망을 하나님께 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원망하라고 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요, 늘 기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슬플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절망스러운, 이건 다 하나님 주신 감정이에요. 이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느 날 슬픈 감정 또는 어떤 뭐 원망의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내 신앙이 지금 은혜롭지 않거나 믿음이 없거나 내가 사단에게 지금 내가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기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속에는 슬픔과 때로는 분노와 또 때로는 원망의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게 죄가 아니라, 그런 감정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들고 그 원망의 마음을 가져가서 사람을 붙들고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냐. 똑같은 원망인데 사람에게 가져갈 것이냐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냐.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차이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면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원망하십니까? 사람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그렇게 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수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원망을 더 이상 사람과 세상에게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원망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변하여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슬픔의 감정, 때때로 솔직히 누군가가 미워요. 그 미움의 감정까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오면 그 감정을 담으세요. 다만 그걸 더 이상 사람에게, 세상에게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원망을, 그 아픔을 눈물로 내어놓을 때 그것이 위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소함이, 목사님이나 뭐 은혜로운 분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아니에요.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야. 왜? 내가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죠. 속상해요. 힘들어요. 미워요. 어떡하죠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이 수넴 여인의 기도는 뭐 굉장히 대단하고 기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의 위대한 치유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차이가 수넴 여인의 은총을 만든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세요. 그분이 내가 기대한 만큼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슬픔이 찾아오거든 그 원망과 슬픔을 이제는 사람에게로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작은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자신과 가족을 치유하고 일으켰던 수넴 여인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의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내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처럼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